넉넉히 만들어 놓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밥에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. 팬에 기름 두 큰술 둘러주고 돼지민치 600g을 넣어주세요. 양파를 반 개 정도 다져서 넣어주고 대파도 한 개 다져 넣어줍니다. 간마늘 한 큰술 넣고 후추 뿌려주세요. 고기가 익으면 설탕 두 큰술, 물엿 두 큰술 넣어주고 홍고추도 한 개 정도 썰어 넣어줍니다. 간장 100ml 넣고 미림 100ml 넣어주세요. 생수도 300ml 넣어줍니다. 간을 보고 간장과 물로 간을 맞춰주세요. 다시마 5장 정도 넣고 10분간 끓여주고 삶은 달걀 위에 잘 얹어줍니다. 냉장 보관하면서 고기 기름이 살짝 굳을 수 있으니 먹을 만큼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드시면 따뜻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맛있는 식사하세요.